틀린 것 같은데. 조용히. 얘들 좀 앞으로 전진시켜도 돼요. 소파 뒤로 밀고 얘들 앞으로 빼도 되니까. 너무 뒤로 있으면 또 안 보이게 되니까. 그러니까 소파를 옮길 거야. 한번 배치 한번 해봐요. 배치해보고. 걔네 좀. 네. 오케이. 이게 또 진열장에 들어가면 위치라든가 이런 게 느낌이 달라지니까. 아, 그래도 진짜 사이즈가 크니까 압도적이다. 보여야 되죠. 그러니까 역시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셔. 그러니까 큰 거 내놨지. 앞으로는 이제 전에 걸 보고 이제 배운 거죠. 어, 그래도 높이가 딱 되니까 다행이네요, 이게.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사이즈여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. 그니까, 그니까. 다른 거는 더 잘 맞는 것도 있는데, 작아서. 사이즈. 그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거, 하나씩 다 하신 거. 네, 그냥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결과만 보면, 그렇게 만든 거나 이렇게 만든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. 그건, 그런가? 노력 대비 결과라고 해야 하나? 보여지는 게 좀 조금 아쉽다 해야 하나? 여기 하고 나서 뒤로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애들 밸런스 맞는지 한번 점검해봐요. 아까보다 잘 보이는 거.